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37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3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은 우리 시험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 민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종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사에 관한 모든 것이다 라고 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크기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전을 얘기하는데, 자, 이 안에 보면요, 민법 전에 보면 민법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총칙, 그 다음에 재산법으로서 물권, 그리고 채권, 그리고 가족법으로서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총칙은 이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점을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이 총칙이에요. 이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총칙의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이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민법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정신을 통칙이다라고 해서 정해놨는데, 그게 민법 제1조하고 민법 제2조예요. 민법 제1조의 법원이라고 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민사 소송이 제기가 되면, 민사와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법률을 찾아보고 라고 할 때 그 법률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마저 없으면 조리, 신의칙이라고 하는 민법 제2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법이 없어도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즉 신의칙에 의해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 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권리에 관한 거예요. 여기 공통점 들어가는 게 다 뭡니까? 권리죠. 친족 상속도 결국은 재산권을 승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권리의 주체는 인입니다. 그 인이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권리의 객체요.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물건의 객체이면서도 채권, 친족, 상속에도 다 적용되는, 예, 결국은 재산의 핵심이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 예,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권리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권리 변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권리 변동은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는 개념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그냥 계약이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냥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이다. 그런데 단독행위도 있다. 이런 정도만 아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인데,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 법률행위까지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 시험은 권리의 변동 중에서 민법 제103조부터 시작해서 민법 제154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이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권리의 주체는 인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은 우리 사람도 또 법인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인의 종류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즉 상사법인, 영리법인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시험범위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신경은 여기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우리 총칙의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소멸시효는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아닌데 가끔 한 번씩 등장하니까 취득시효 할 때 소멸시효를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궁극적으로 여기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37페이지를 펼쳐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권리의 변동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범이에요. 여기서 해서 한 10문항 정도가 나오죠. 자, 먼저 권리의 변동이 뭔지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리 변동은
권리 자체가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발생, 변경,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두 가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이다. 이게 정확한 용어인데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으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당사자가 의사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 표시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쪽보다는 우리는 항상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의사 표시에 의해서 예, 법률 행위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법에 정한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어를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갖다 붙였고요. 자, 그럼 요거는 뭐에 해당하느냐?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얘네들을 법률 사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나타난 결과. 이걸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 효과.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 전부 다 법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통칭해서 법률 관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에 법률자 들어가는 관계다라고 해서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예,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는 얘기죠?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여기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권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하는데요. 권리와 의무를 봤을 때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의무는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의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의 권리가 있으면 100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단독행위라고 해서 법률행위 종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요. 또 우리 시험범위 밖에 있는 법인 쪽에 가면 법인의 이사에 등기 내지는 공고 의무는 의무만 있지 그에 따른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또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것도 있어요. 그건 친권인데 그 친권은 가족법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고 우리 시험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100의 권리가 있으면 100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의무도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 관계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률 관계요. 자, 여기서 그러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을 잠깐만 한번 보시죠. 우리 책으로 가시면요. 책의 37페이지. 권리 변동의 의의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설명보다 이 설명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런 나대지에 갑소유 나대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을 갑이 신축했습니다. 그럼 신축했으면 갑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갑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죽고 나서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영원히 가질 수 있겠지만 또 죽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있는 과정에서도 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건 우린 통상적으로 판다. 그렇죠? 건물을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매매를 통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뭐 교환 등에 의해서 양도가 될 수도 있어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걸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될 텐데 그 다른 사람은 갑의 권리 취득 형태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권리를 취득해서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승계받는 사람은 갑의 권리에 기초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 취득을 승계 취득이다라고 하는데요. 금방 제가 승계 취득은 얘가 영원히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살아있는 과정에서 양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승계 취득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전적 승계 먼저 보시면 이전적 승계에는 포괄 승계가 있어요. 이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망하셔서 상속이 됐다. 아니면 회사가 서로 간에 합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요거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민법이고 회사의 합병이다라고 하는 건 상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등장만 하는 거지 답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승계는 매매나 또는 교환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특정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의해서 권리를 승계한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시 여기서 갑이 여기다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답니다. 돈을 한 5억 정도를 빌렸대요.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면요. 포괄 승계가 된다라고 하면 소유권만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에 지금 갑이 을한테 5억 원 채무가 있죠. 그 채무까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괄 승계입니다. 그 포괄 승계는 권리만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하자 제한까지 다 승계가 되는 게 포괄 승계입니다. 무조건 승계되는 거예요. 싫어요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승계가 돼요. 자, 그럼 특정 승계는 뭐냐? 특정 승계는 꼭 찍어서 승계하는 거예요. 이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하면서 목적물의 매매 대금이 10억이 됩니다. 10억을 다 주면서 야, 5억짜리 저당권 지우고 소유권만 가져와. 이렇게 콕 찍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저당권 승계할 테니까 돈은 매매 대금은 5억만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5억짜리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라 2억짜리 또 다른 저당권이 있었답니다. 그 매수인이 3억만 주고 5억과 2억짜리 저당권 하자 제한까지 다 승계할 수도 있지만 내가 5억 줄 테니 이거는 변제하고 요거만 승계하겠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8억을 주고 요거는 말소하고 요거만 승계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콕 찍어서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매매, 교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설정적 승계는 뭐냐라고 하는데 조금 아까 갑이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소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소유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과 그 다음에 처분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인데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처분권을 네가 행사해라.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중에서 혹시 내가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너한테 빌린 돈을 내가 안 갚게 되면은 네가 나 대신 내 물건을 처분해도 좋다라고 약정을 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정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사용수익권만 또는 처분권만 다른 사람에게 정해주는 거. 사용수익권을 용익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용가치. 이건 뭐라고 합니까?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이거는 이용가치를 지배한다라고 해서 이용가치라고 하고 이거는요. 처분한다는 얘기는 교환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이용가치만 또는 교환가치만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주는 걸 이전한다고 안 그러고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정. 설정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일부만을 떼내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주는 걸 설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설정 몇 번 한번 해보십니다. 설정 속으로 지금 해보세요. 설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설정자가 누구고 권자가 누구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라고 할 때 설정자가 누구고 권자가 누구냐 이게 혼란이 옵니다. 설정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읽으면 돼요. 소월정. 그럼 설정자는 항상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이유는 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정자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채무자나 아니면 보증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정자는 누구다? 소유자다. 그래서 소월정. 이 발음 이상하니까 그냥 지워서 설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설정해 준 거냐? 용익 물권을 설정해 줬다. 여기다가 뭘 설정해 주느냐?
담보 물권을 설정해 줬다. 용익은 사용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 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다. 담보 물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담보라고 하는 건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인데 내가 5억 원 빌린 거 반드시 갚을 테지만 혹시 내가 못 갚으면 네가 이거 매각을 통해서 받아가죠 라고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담보 물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권은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담보 물권은요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이게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소유, 그 다음에 지, 전, 지, 저, 질, 유 이게 본권이에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8개인데 8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지, 전지, 저질, 유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용익물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이거는 용익물권이고 이거는 담보물권이죠. 얘네 둘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다 라고 해서 얘네 둘을 합치면 제한물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까지가 사용수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또 교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들을 본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크게 권리를 나누면 먼저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누고요.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서서히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오늘은 공부하면서 그냥 소지, 전지, 저질, 유정 몇 번 해보시면 리듬 타고 소지, 전지, 저질, 유정 옛날에는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말로도 암기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암기해서 도움이 되는 건 나 스스로 암기하는데 그래도 조금 기억력이 오래 가라고 제가 소지, 전지 영화 배우들 이름 갖다 붙였어요. 소지, 전지,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이러면서요. 그래요. 얘네들도 다 점 있는 애들이죠, 얼굴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방 또 머릿속에 암기가 돼요. 근데 누구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빨리 지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빨리 지우고 나서 소지, 전지, 저질, 유점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에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얘네들 합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그 다음에 점유권은 별개의 권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런 걸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건 제한물권을 설정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한물권. 그 제한물권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즉 용익물권을 설정을 했다 한번 볼게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권리 중에서 용익물권을 설정해주면 두 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준 거예요. 소유자가 가지는 세 개의 권리 중에서 한 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줬다라고 하면 그건 나 소유자에게 몇 개가 남을 거예요. 두 개가 남을 거예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이렇게 세 개라고 했는데 용익물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소유자에게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동했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담보물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소유자에게는 이것만 남고 담보물권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행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양쪽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적 승계까지 했고요. 이렇게 원시취득자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고 나면 저 권리는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의 형태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 소멸은요. 한 번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걸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소멸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뭐가 있을까요? 목적물이 멸실됐다 또는 수용이 됐다 이런 것들이고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가 사기당했다고 매매계약을 취소했답니다. 아니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돼서 권리는 소멸했지만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매매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면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저 사람 소유물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나한테 권리가 소멸한 거잖아요. 내 권리가요. 근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절대적 소멸은 한 번 소멸한 권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절대적 소멸입니다. 목적물 멸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 건 매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복귀하는 형태의 이거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변경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권리의 작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권리의 직접 당사자가 바뀐다 그런 얘기잖아요. 권리의 직접 당사자가 바뀐다 이거죠. 이전적 승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망에 의해서 갑의 권리가 을에게, 그렇죠? 매매에 의해서 갑의 권리가 을에게. 권리의 주체는 권리의 직접 당사자가 바뀌는 거죠.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가 권리 주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용의 변경은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눠요. 질적 변경을 또 어떤 사람은 성질적 변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양적 변경을 수량적 변경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량적 변경 이거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요, 설정적 승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두 개 설정해 주면은 여기서 두 개 빼고 나면 소유자에게 하나만 남죠. 담보물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담보물권을 설정했으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개 권리 중에서 하나 빼줬죠.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몇 개 남습니까? 두 개 남습니다. 이게 수량적 변경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적 변경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질적 변경은 뭐냐. 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 물건을 나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제가 갖다 주려고 하다가 제 실수로 깨트려서 완전히 박살이 났답니다. 그럼 박살난 그 쓰레기를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만 원짜리다 그러면 만 원으로 달라 그래야지 부서진 쓰레기라도 가져가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가,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돼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버리죠. 물건을 달랠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세 글자로 하면 돈 내놔요. 손해배상은 항상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달랠 권리가 이제 뭐에 관한 권리로 됐어요? 금전으로 달랠 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성질적 변경인 거예요. 질적 변경이다. 그래서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혹시 불능이 됐다라고 하면 뭘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질적 불능이고, 나오면 이겁니다. 양적 변경.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다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 또는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건 전부 권리의 양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저당권의 순위 승진, 그 다음에 없던 대항력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제 포괄적인 설명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한다.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대항력을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혹시 임대차에 있어서요.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원래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민법상 효력만 가지고는 임차인 채권이 물권자인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면 쫓겨났었어요. 그러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임차권 자체에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로 해서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목적물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건 특별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나는 임차권이 있고 내가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대항력을 갖춰놨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거든요. 대항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작용의, 권리의 작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다라고 하는 건요. 자,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으면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데요.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소유자인 이 물건의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병이 전세권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정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밑에 권리가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혹시 정이 경매를 실행합니다. 정이 경매를 실행하면 정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관계없이 제일 빠른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싹 다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대항도 못하고 그냥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세권자가 화가 나니까 이거 변제해버립니다. 이걸 대위변제라고 하거든요. 저당권 실행이 아닌 채무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할 때는 자기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소멸해버리면 최선순위 저당권은 이제 이게 됐죠. 전세권자가 대위변제, 피담보채권 변제해버렸어요. 돈 갚아버렸다고. 그러면 갚아서 변제할 때는 저당권, 자기 자신만 소멸하지 후순위 권리자 안 데리고 소멸해요. 경매 실행에 의해서 소멸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 싹 다 데리고 소멸하지만 채무 변제로 소멸할 때는 저당권은 자기만 소멸하지 후순위 권리자 안 데리고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변제해버린 거예요. 이걸 대위변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기만 소멸했죠. 그럼 1순위 저당권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정이 1순위 저당권이 됐죠. 그럼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정보다도 더 빠른 전세권은 이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없던 대항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당권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거 좀 잘 신경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인데 주로 이제 저당권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거 갖고 물어봐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이건 설정적 승계다. 그래서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이거보다는 이거 가지고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권리의 양적 변경에 해당하고 권리의 양적 변경은 다른 말로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몇 칸 띈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띄어서 이거 갖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포괄승계, 특정승계 이것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상속이나 매매나 교환은 뭐에 해당합니까? 매매 교환은 특정승계에 해당하고 상속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겠지만 이거 같이 묶어버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짓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것도 요 표 가지고 이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7페이지하고 지금 어딥니까? 39페이지까지가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변동의 원인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4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권리변동의 원인은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여기 있죠. 이걸 우린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했고 이 법률요건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을 법률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법률사실의 분류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총칙, 물권, 채권까지 친치권, 채권까지 다 배우고 나서 그때 한번 읽어보면 그때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쭉 넘기시면 법률행위 일반이 나오죠. 법률행위 일반. 여기서 법률행위 일반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가 뭐냐 그리고 법률행위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일반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행위의 의의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으로 줄을 좀 쳐놓으시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자, 법률요건이랍니다. 뭐가요? 법률행위가. 여기 한번 보시면요.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래죠. 법률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률행위란 뜻이죠. 이 법률행위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릴 줄 알면은 다 그릴 줄 아는 겁니다.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요건인 거예요.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률요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인데 자 금방 말씀드렸을 때 법률행위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의사표시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도 법률행위가 된다 단독행위라고 하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두 개면 계약이고 두 개 이상 여러 개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다. 조금 있다가 우리 법률행위의 예, 그 요건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겨보실게요.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죠. 예, 법률행위 요건은 법률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려면 일단 법률행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립해야 되겠죠. 성립했으면 효력까지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이 있는데 그걸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한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효력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이다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 일반 규정이라고 하는 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일반의 의미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법률행위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라고 하고요. 이 의사표시의 내용이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게 아닙니다. 목적물은 다른 거예요. 자, 여기다 예를 들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갑소유 토지가 있답니다. 갑소유 토지를 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를 했대요. 갑소유 토지라고 했습니다. 매매를 했으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겠다. 그럼 을은 이 매매를 통해서 뭘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죠. 목적물은 토지예요. 매매는 토지에 대한 뭐를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얘는요, 매매 대금을 취득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매매의 목적은 각각 대금 취득과 소유권 취득이에요. 목적물은요, 토지죠. 이번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대차를 통해서 을이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는 사용수익권입니다. 그렇죠? 사용수익권이고 임대차를 통해서 갑이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는 뭐죠? 차임에 관한 권리죠. 매월 받는 임차료, 임대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관한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요. 그럼 뭐예요?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얘는 뭐죠? 전세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목적은 조금씩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랐어요. 하지만 목적물은 뭡니까? 토지라고 하는 목적물 하나죠. 그래. 그래서 목적물은 같아도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목적물은 없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목적물은 없죠. 사용자는 뭐예요? 사용자는 기술, 용역 취득이 목적이고 또 근로자는요? 그에 따라서 보수, 임금 취득이 목적이죠. 거기는 물건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 부존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특별 성립 요건도 있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도 있는데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때 뭐야? 유언을 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유언을 했으면 유언자가 상대방에게 저 자식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에게 뭔가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유언하겠다는 의사 표시했다. 이것만 갖고 유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다섯 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하든지 구서, 구수증서, 녹취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이렇게 다섯 가지 증서 방식 중에 한 가지 증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형식을 갖춰야 된다. 적지 마세요. 안 적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의 경우는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우리 혼인 한번 볼게요. 혼인이 성립이 돼서 부부가 되려면 일단 남자가 여자한테 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부부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청혼을 하죠. 청혼의 의사표시까지 있었습니다. 남자가 부부가 될 목적으로 청혼을 했어요. 저하고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샤대길 때려버리죠. 왜? 왜 인제 얘기했냐고 그래요. 그리고 꼬꾸로 안고 아주 지인하게 오랜 기간 동안 키스를 했습니다. 그럼 부부 됐습니까? 뽀뽀를 길게 했는데 왜 부부가 안 됐어요? 이것만 갖고 혼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신고가 있어야 범죄로 인해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건 말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유언의 의사표시만 있었다, 이거 갖고 유언이 성립했나요? 아니죠. 여기 혼인하겠다고 샤드기까지 때리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근데 혼인 성립했습니까? 안 했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이것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는 능력자가 돼야 된다. 이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 그냥 무조건 무효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얘기하는 거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고 얘는 뭐 가지고 따집니까? 연령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요거는 우리 시험범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나중에 취소 쪽에서 한번 더 보면 됩니다. 그럼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여기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의사표시에 잘못, 즉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도 있어야 되겠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어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네 가지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우리 이거 이제 입문 시간에 했으니까 먼저 만약에 저기 유언을 했답니다. 유언. 유언했으면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유언 유증? 돌아가셔야 되죠? 돌아가셨다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사망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대요. 대리 행위가 있었다. 그럼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 행위에 있답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도래하거나 조건이나 기, 조건은 어떻게 하고 성취가 되고 기한은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토지거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요거 네 개밖에 없어요. 딱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거 네 개.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일반적 효력,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이건 불성립 부존재예요.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냐 유효냐 다 이쪽에서 따지는 거고 이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샤대기까지만 때렸답니다. 부부 성립됐습니까? 가족이 성립됐나요? 신고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는 거. 여기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라는 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쪽은 전부 무효, 유효가 따지는 거고 이쪽은 성립했느냐, 성립하지 않았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우리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요건 이렇게 성립했어요. 거기 문제 대표 예제 한번 보죠.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쪽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 거. 그래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존재,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정지 조건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되죠.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지급이다. 이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지급이다. 여기 없네요. 그죠? 여기 없고 그건 성립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요물계약을 별도로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실 필요 없고, 법률행위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되죠. 적법, 적법 여기 들어가 있죠. 적법.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에 뭐요?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이게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칠판에 필기해드리는 내용들 이런 정도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명 들으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48페이지에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